KBS 역할은 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이게 매우 중요한데 과연 그들이 KBS 역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는 등 KBS 보도에 개입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김시군 전 보도국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을 만난 김 전 보도국장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통상 업무를 한 것이라는 청와대 측 반응은 논리적으로 틀렸다면서 보도 외압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뭐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BS는 이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방송이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지 그걸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길환영 전 사장이 보도 개입을 해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예. 청와대와 길환영 전 사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이후 4개월의 정직 징계를 받은 김 전 국장은 부당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길환영 전 사장이 보도에 개입해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국장에 대한 징계는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첫 기일에 참석한 김 전 국장 측은 권력, 청와대로부터의 부당 지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징계 사유라면 공정보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심 재판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이른바 이정현 보도 개입 녹취록은 이번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KBS 측 변호인은 길환영 전 사장을 통하지 않고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친밀한 관계에서 협조하는 모습이 보였다면서 부당한 보도 개입에 항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국장의 폭로가 공익적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가 합당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간 겁니다. 따라서 김 전 국장의 징계에 대한 이번 2심 재판 역시 공정보도에 대한 내용이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추가적인 내용을 국회 청문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 출석해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